그럴 때는 본인에게 지금 가장 근접하게 오는 메시지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양반이 돌아가시고 나거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 그러잖아요. 아, 그때 그 일이, 이 일이 있으려고, 아, 이때 이 메시지가 있었구나. 우리가 모르거든요. 꿈에 이 정도로 온다라는 거는요. 그래도 조상들이 되었든 신이 되었든 이 양반들이 이 정도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는 이 양반들도 어마어마한 공력을 쓰는 거거든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우리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 좀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는데요. 취장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살아가시면서 꿈자리가 사납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에 보거나 이럴 때는요. 나의 전생 부모, 형제, 자매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지장경에도 요거하고 똑같은 것처럼요. 본인에게 이런 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부모, 형제, 자매 빼고라도 아, 내가 어느 생을 살아가면서 좀안 좋은 우리가 지옥고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본인께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잠시 이 육신의 몸을 받아서 인간으로 왔는데 인간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너 이렇게 한가하게 있으면 너 죽고 나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간다. 우리가 천계에 계시는 분 천상으로 오르시고요. 또 지옥계에 계시는 분 지옥계로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책에 보면 요것처럼 지금 너한테 곧 멀지 않은 시간에 내 목숨이 다하여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갈 자리이기 때문에 자꾸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그저께 우리가 선몽을 꾸어도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설레이는 것도 3일이 지나지 않는데 악몽을 지속적으로 꾸고 가위에 눌린다면 그거는 조상이나 형제나 이런 것보다는요. 본인, 나라는 존재가 시급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는 저는 그래요. 종교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그렇게 어떤 종교의 힘을 좀 빌리셔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가득한 기운들이 있어서 테마나 이런 거보다는요. 뭐 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옥고에 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불령체, 우리가 삼혼칠백이라 얘기하는 것처럼요.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곧 지옥으로 들어간다.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나는 지금 별로 결격 사유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악몽에 꾸고 가위에 눌린다. 이래 보시면은요. 뭔가가 우리가 구차적으로 1차적으로 보는 거는 본인에게 오는 지옥고 두 번째 보는 거는 본인이 어디 출행을 해서 내가 안 좋은 기운을 달고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 집안에 상가가 상문이 들어서 누가 돌아가셔서 상문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 안 좋은 데를 다녀오셨을 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셨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랬을 때이 지속적으로 요런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1차는 나에게 오는 어떤 메시지가 제일 강력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갈 때가 있고요. 내가 또 나쁘게 살아도 또뭐 지옥에 안갈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에서 보시는 거는 너한테 주는 메시지잖아. 너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기 때문에 가위에 눌리는 거는요. 안 눌려본 사람 모를걸요. 가위에 눌리면 이거 깰라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위 잘안 눌려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악몽 또한도 그렇잖아요. 이거 잊혀지지 않거든요. 요거는 지금 내가 뭔가가 이번 세상,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내가 이번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내가 이거를 뭔가가 풀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종교나 어떤 이런 거를 믿지 않고 본인이 살아가신다면 본인 보고 너 지금 시간 없어. 잠깐이야. 이러거든요. 여기에서 100년이 저승이 10년, 10일이래요. 우리 10일 살면서 이리 요란하고 요란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에 있던 나의 어떤 하나 개체가 너 지금 위험해한다. 하다고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 뭐 2차적으로 상문이나 테마 이건 간단해요. 오히려 이런 거는 뭐 구시나 천도나 다른 형태로 가면 되는데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나에 대한 지옥고라면 이 방법은 해결책이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그때 되거든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다니는 어느 종교라도 가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나의 불령체가 불령이 되어서 떨어져서 저 아이가 지옥에 있고 급급되게 나는 여기 발 디디고 살면서 별일 없는 듯이 있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돌아가라. 그래야 본인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부모가 됐든 조부가 됐든 형제 일신으로 보이는 거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여주면서 너도 머지않아 나처럼 죽음이 맞닥뜨려진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런 분들이 보여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여서 메시지를 주는 거는 지금 일이 화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가까운 분이 보이는 거는 화급한 거고 내가 알기는 알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보이면 조금 기간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보일 때는 나한테 주는 메시지 빨리 알아차리고 본인이 어떤 기도든 또 종교생활이든 쫓아가셔야 해결이 될 것 같다. 열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이었습니다.